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요. 그 KBO 리그의 그 브랜드와 정책에 따라서 이제 2014년부터 KBO 리그 한국 시리즈 및 포스트 시즌 그 전용 엠블럼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2018 한국 시리즈 전용 엠블럼이에요. 근데 엠블럼이요. 그 선수들이 부착을 하진 않아요. 일본은 재팬 시리즈 모자에다가 부착을 하고, 미국은 그 유니폼 소매에다가 월드 시리즈 엠블럼을 부착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렇고, 뭐냐? 역대 전적. 역대 전적을 이제 한번 볼 차례가 됐죠. 그래서 1982년 초창기, 이때는 그 김영덕 감독이 이끌던 오비베어스하고 그 서영무 감독이 이끌던 삼성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를 붙었어요. 그리고 1차전이 무승부로 끝났고, 2차전이 그 삼성라이온즈 승리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 두산 베어스가 3차전부터 6차전까지를 4연승을 해버리면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 오비 베어스가. 그리고 이때 한국 시리즈 MVP는 오비 베어스의 외야수였던 김유동 선수가 받았고요. 자, 그리고 1983년 해타 라이온스와 그 해트 타이거즈하고 MBC 청룡이 한국 시리즈를 붙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 해태가 4승 1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MBC는 아니 MVP는 내야수 김봉현 선수가 수상을 했고, 그리고 1984년 강병철 감독이 이끄는 롯데 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는데, 이때요 그 김영덕 감독이 OB에서 삼성 감독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때 롯데는요. 그러니까 1차전은 롯데가 이기고, 2차전은 삼성이 이기고, 다시 3차전은 롯데가 이기고, 4차전은 삼성이 이기고, 그리고 여기서 5차전에서 삼성이 한번 역전을 했는데, 6차전에서 롯데가 다시 동률을 만들고, 7차전까지 가서 롯데가 우승을 했어요. 롯데의 첫 번째 우승이고, 그 1985년은 삼성이 통합 우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한국 시리즈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1986년, 1986년에는 이제 해트 타이거즈가 2차전만 지고 나머지 1, 3, 4, 5차전을 이기면서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하게 되죠. 역시 이때 준우승은 삼성라이온즈. 그리고 MVP는 타이거즈 투수였던 김정수 선수가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신인인데 한국 시리즈 MVP를 땄어요. 자, 그리고 1987년. 1987년 때는, 이때는 그, 김응용 그, 해트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하고 또 리턴 매치를 했는데, 이때는 타이거즈가 4경기 만에 사전 전승 수입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잠실 경기가 열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1988년, 이때는 그 해트 타이거즈하고 빙글레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붙었는데, 1, 2, 3차전을 타이거즈가 이기고, 그리고 5, 6차전을 이글스가 이기고, 아니, 4, 5차전을. 그리고 6차전을 타이거즈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고요. 이때는 근데 타이거즈가 직행을 했어요. 타이거즈가 직행하고 이글스가 그 준우승을 했고, 자, 그리고 1989년 때는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때 해태는 플레이오프를 직행을 해서 플레이오프부터 치렀고요. 그리고 이때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했는데, 이때는 그 약간 제도가 달랐어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 사이에 그 날짜 간격이 엄청 길어가지고 오히려 회태가 이글스보다 더 유리하게 된 거야. 타이거즈가. 왜냐면 그 타이거즈가 딱 플레이오프를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휴식을 갖고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휴식을 갖고 올라와가지고 그 오히려 이글스가 경기 감각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이글스가 결국 시리즈 내내 좀 약간 빈곤의 허덕이다가 이제 준우승을 했죠. 그러다가 준우승을 하는 콩라인이 됐고 그 1990년 백인천 감독이 이끌던 LG 트윈스가 정동진 감독이 이끌던 그 라이온즈를 4전 전승으로 수입을 하고 우승했어요. 참고로 그 당시 빙그레이글스 감독은 두산에서 삼성을 거쳐갔던 그 김영덕 감독이었어요. 김영덕 감독이 이때 우승을 했어요. 그렇고요. 자, 그렇고요. 1991년에는 해태 타이거즈가 이글스를 상대로 4전 전승 수입을 해버렸고요. 1992년 롯데 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에 올랐는데 이때 롯데는 준 플레이오프부터 거쳐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때 준우승을 했던 팀은 역시 이글스. 그리고 이 1992년의 MVP는 롯데의 투수였던 박동인 선수가 땄는데 사실 이 1992년 한국 시리즈는 사실 박동인 선수보다 더 강렬한 임팩트를 끼쳤던 선수가 있었죠. 무쇠팔 최동원 감독. 최동원 전 감독이 무쇠팔로 이때가 아니구나. 그때 최동원 감독이 그 최동원이 그 했던 거는 1984년 때였죠. 그때 동원아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함 해보이겠습니다 했던 게그 1984년 한국 시리즈예요. 롯데의 그첫 우승. 자, 그리고 1993년은 7차전까지 가기는 했는데 이때 그중에 3차전은 무승부였어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가 2차전하고 4차전 승리를 했고 타이거즈가 1, 5, 6, 7차전을 승리를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1993년에 한국 시리즈 MVP는 당시 그 유명한 신인이었던 이종범 코치예요. 이종범 코치, 그 유명한 이종범 코치가 한국 시리즈 MVP를 했어요. 그리고 1994년 이광환 감독이 이끌던 LG 트윈스가 4전 전승으로 우승을 하고 그 뭐냐 태평양 돌핀스의 그 준우승이었어요. 태평양 돌핀스가 당시 그 4전 전패로 패했어요. 그 1995년 당시 김인식 감독이 이끌고 있던 오비베어스가 그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용희 감독의 그 롯데 자이언츠를 꺾고 우승을 했어요. 이때 1차전 롯데 승리, 2차전 베어스 승리, 3차전 베어스 승리, 4차전 롯데 승리, 5차전 다시 롯데 승리, 6차전 베어스 승리, 7차전 베어스 승리였어요. 그렇고 롯데가 콩라인이었지. 그리고 1996년 이때 한국 시리즈 챔피언은 해태 타이거즈였어요. 해태 타이거즈 이때 6차전까지 갔고요. 이때 6차전은 어떻게 갔냐면 1차전 타이거즈 승리, 2차전 유니콘스 승리, 현대 유니콘스 승리, 3차전 타이거즈 승리, 4차전 현대 승리, 그리고 5차전, 6차전 타이거즈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때 시리즈 MVP는 6차전 승리 투수였던 그 이강철 감독. 이번에 이강철 감독이 그 KT 위즈 감독으로 가죠. 그렇고 1997년
이때 천보성 감독이 이끌던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왔는데, 이때 그 2차전만 LG가 이기고 1, 3, 5, 1, 3, 4, 5차전을 타이거즈가 이겨요. 그리고 역시 시리즈 MVP는 이종범 코치가 됐었고, 그리고 1997년이 타이거즈가 해태로서 했던 마지막 우승이에요. 그 이후 해태는 그 모기업이 IMF로 그 해태가 부도가 나버리면서, 그 이후 해태는 이제 IMF 때문에 구단이 그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에 매각이 되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되죠. 그렇고요. 1998년 드디어 인천을 연고로 했던 현대팀이 처음으로 우승을 해요. 그 이때 MVP는 정민태 코치. 그래서 3차전하고 5차전만 LG가 이기고 그 1, 2, 4, 6차전을 현대가 우승을 해요. 그리고 이때 6차전 때 박찬호 씨가 시구를 했어요. 자, 그리고 1999년 이희수 감독이 이끌던 한화 이글스가 그 한국 시리즈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때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김명성 감독인데 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그 뭐냐 칠 뭐냐 플레이오프 7차전까지 치르고 나서 한국 시리즈 올라오거든요. 그때 7차전에서 펠릭스 호세가 그 관중들이 그 뭐냐 펠릭스 호세가 그 상대팀 관중들이 막그 물건을 막 투척을 하는 바람에 펠릭스 호세가 그거를 막 방망이로 막그 맞다이를 까다가 퇴장을 당했죠. 그때 롯데가 이겼었는데 결국 그때는 3차전만 롯데가 이기고 나머지 4경기를 한화 이글스가 이겼죠. 한화의 이글스의 유일한 우승 시즌이에요. 그리고 시리즈 MVP는 구대성 코치인가? 이번에 그 질롱 코리아 구대성 코치가 뽑혔고요. 자, 그리고 2000년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갔어요. 이때 어떻게 7차전까지 갔냐면 그 1, 2, 3차전 현대가 이기고 그 4, 5, 6차전 두산이 이겨요. 그리고 7차전을 다시 현대가 우승을 해요. 자, 그리고 2001년이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삼성이 직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 어드밴티지를 사실상 얻지 못했던 시리즈. 3차전부터 쭉 잠실이었던 시리즈. 그래서 1차전 삼성이 이기고 5차전이 삼성을 이겼는데 2, 3, 4, 6차전을 두산이 우승하죠. 이때 삼성은 우승을 하겠답시고 그 타이거즈에서 그 김응용 감독을 데리고 오지만 우승은 못하죠. 자, 그리고 2002년 한국 시리즈 2차전하고 5차전은 LG가 이겨요. 근데 1, 3, 4, 6차전을 삼성이 이기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 최초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한국 시리즈 MVP는 6차전에서 이승엽 씨의 그 동점 3런에 이어서 백투백 워크오프 홈런을 날렸던 마혜영 씨가 한국 시리즈 MVP로 뽑히죠. 당시 김성근 전 감독이 LG 트윈스 감독으로 왔을 때예요. 자, 그렇고 2003년 다시 현대가 우승을 해요. 7차전까지 가서 우승을 하고요. 이때 SK 와이번스가 조범현 감독이 이끌 때 한국 시리즈 올라와요. 그리고 이때 SK는요. 연고지가 인천이 아닐 거예요. 맞나? 그리고 이때는 현대하고 해서 우승을 했는데 그
1차전 현대 승리, 2차전 SK 승리, 3차전 SK 승리, 4차전 현대 승리, 5차전 현대 승리, 6차전 SK 승리, 그리고 다시 7차전 현대 승리. 그렇게 끝났고요. 2004년 한국 시리즈는 역사상 유일하게 한국 시리즈 9차전이 열렸던 시리즈예요. 이때 어떻게 9차전이 열렸냐면요. 당시 무승부 규정이 굉장히 빡빡했어요. 경기 시간이 4시간을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 연장 이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규 이닝이 안 끝났을 경우엔 치르는데 연장전 들어갔을 경우엔 안 치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승부 경기가 있었고 또 이때 이닝 제한은 12회까지만 갔을 경우에 무조건 무승부였어요. 그래서 이때 9차전이 어떻게 갔냐면 1차전 현대 승리, 2차전 경기 시간 4시간 넘어가서 무승부, 그리고 3차전 삼성 승리, 그리고 4차전은 경기 시간은 4시간 안 남았는데 연장 12회까지 0대0이었던 바람에 무승부. 이때 배영수 선수가 10회까지 무실점을 하고 내려갔었죠. 10회까지 노이터 게임을 하고 올라갔죠. 내려갔죠. 그리고 5차전 다시 현대가 이기고 6차전 다시 삼성이 이기고. 그리고 7차전 경기 시간 4시간이 넘어가서 또 무승부. 그 다음에 8차전, 9차전을 내리 현대가 이겨서 끝났는데, 그, 당시 8차전하고 9차전은 다시 잠실에서 있어요. 다시 잠실에서 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 9차전을 하는 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이때 KBO 리그 쪽에서는 경기를 강행했던 이유가 이날 하루 쉬었으면 그 앞으로의 그뭐 FA 그 골든글러브 시상식 이런 각종 시상식 일정들이 다 미뤄졌거든요. 자, 그리고 2005년에는 이제 선동열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그 김경물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1차전부터 4차전까지 모두 다 잡아버렸죠. 그리고 시리즈 MVP는 그 뭐냐 오승환 선수가 받았어요. 참고로 2003년 시리즈 MVP는 정민태 코치가 받았고 2004년 시리즈 MVP는 조용준 해설위원이 받았어요. 그 슈라이드 알죠? 그렇고 조용준 해설위원이 슬라이드를 엄청 잘 던졌죠. 자, 그리고 2006년 시리즈 때는 한화 이글스 당시 류현진 선수의 데뷔 시즌 때 한화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어요. 이때 김인식 감독이 갔는데 이때 한화가 2차전을 승리를 했고 5차전은 무승부였어요. 그 나머지 경기를 삼성이 다 이겼어요. 그리고 시리즈 MVP는 박진만 코치. 자, 그리고 2007년 SK 와이번스가 한국 시리즈를 다시 직행을 했어요. 그리고 김성근 전 감독이 SK 첫 해였고. 자, 그리고 이때부터 SK는 두산을 만나기만 하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매번 이겼어요. 그래서 2007년 이때는 1차전하고 2차전은 두산이 이겼는데 3차전부터 SK가 4경기를 내리 이기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4차전 선발이 김광현 선수였죠. MVP는 당시 고관절 부상을 딛고 뛰었던 김재영 코치가 MVP를 탔고요. 그리고 2008년 때 SK가 2연속 우승을 했죠. 이때는 1차전만 두산한테 치고 나머지 4경기를 다 이겼는데 이때 시리즈 MVP는 최정 선수. 그리고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갔죠. 조범현 감독의 기아 타이거즈하고 그 김성근 전 감독의 SK 와이버스. 그래서 1, 2차전 기아 승리, 5, 6차전 SK 승리. 그리고 5차전 기아 승리, 6차전 SK 승리, 그리고 7차전은 기아 승리고 나지완 선수가 끝내기 워크오프 홈런을 때렸을 때였죠. 7차전에서 끝내기 워크오프 홈런이 나온 거는
나지환 선수가 최초라 그래요. 그래서 나지환 선수가 2009년 한국 시리즈 MVP가 됐죠. 자, 그리고 2010년 다시 SK가 우승하는데 이때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그 4경기 수입을 하고 이때 시리즈 MVP는 박정권 선수. 2011년 한국 시리즈 MVP 4차전만 SK 와이버스가 이기고 나머지 4경기를 삼성이 이겼는데, 그리고 역시 시리즈 MVP는 오승환 선수. 그리고 2011년에 이만수 전 감독은 감독 대행이었어요. 김성근 전 감독이 그만둬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만수 전그전 감독을 뭐냐 정식 감독으로 계약을 했죠. 그랬더니 2012년 SK가 3, 4차전만 이기고 1, 2, 5, 6차전은 삼성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때 2012년 한국 시리즈 MVP는 놀랍게도 이때 이승엽 홍보대사가 한국 시리즈 MVP가 최초예요. 한 번밖에 못 땄어요. 이승엽에서 일어나. 그렇고 2013년에는 역시 7차전까지 갔죠. 이때 두산베어스 김진욱 감독이 올라왔는데 1, 2차전 두산 승리, 3차전 삼성 승리, 4차전 두산 승리, 그리고 5, 6, 7차전 삼성 승리였고요. 시리즈 MVP는 박한희 선수. 그리고 2014년, 이때는 염경엽 전 감독이 이끌던 SK 와이버스 염경엽 단장이 이끌던 넥센 히어로즈가 올라왔는데 이때 1차전하고 4차전을 넥센이 이기고 2, 3, 5, 6차전을 삼성이 이겼는데, 왜냐면 그 이유가 1차전하고 4차전은 당시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앤디 베네켄이었어요. 앤디 베네켄은 삼성이 못 잡았어요. 시리즈 MVP는 야마이코 나바로. 그리고 2015년 두산베어스가 이제 송일수 전 감독을 잘라내고 김태형 감독을 이제 부임을 시켰는데, 이때 1차전만 삼성이 이기고 2, 3, 4, 5차전은 두산이 연이어서 이겼죠. 시리즈 MVP는 정수빈 선수고. 자, 근데 이때 2015년은 왜 그랬냐면요, 그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그 삼성 주축 선수 3명이 원정 도박 파문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창용 선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뭐냐 선수 자격 반년 정지를 했고, 그리고 임창용 해설위원은 지금 반년 정도로 안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2016년 이때 김경문 감독이 이끌던 NC 다이노스를 그 시리즈 전적 4대0으로 이겨버리죠. 그리고 두산 이때 시리즈 MVP는 포수 양의지 선수. 그리고 2017년 1차전만 두산이 이기고 2차전에 양현종 선수가 1대0 완봉승을 하고 3차전 4차전 기아가 이기고 5차전 양현종 선수가 9원 등판을 했죠.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역대 우승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자, 그렇구요. 잠깐만요.